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영양제를 또 잘못 드시면 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리가 무심코 먹고 있는 종합영양제, 바로 이 성분 때문에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성분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드시고 계신 종합영양제 보셔서 이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성분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 사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되면 우리 간도 망가뜨리고 여러 가지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따져보고 드셔야 될 영양소가 바로 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철분이 부족한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철분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필요한 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과다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적절하게 잘 먹을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동환 TV 소통 밴드 권영모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소통하고 계시니까 권영모 밴드 아래에 설명란 보시고 들어오시면 가입하셔서 또 많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랬는데 이 영양제를 먹고서 한 열흘 정도 먹었더니 그냥 피로도 싹 사라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철분 영양제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철분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기 때문에 이럴 때딱 철분을 먹어주면 바로 증상이 막 2주 뭐 빠르게는 뭐 열흘 만에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실은 이게 부족한 사람이 먹으면 다행히 딱 맞아떨어져서 좋은데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남이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서 나도 그럼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볼까 해서 잘못해서 드시게 되면 큰일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바로 이 철분이 과도하게 들어갔을 때 우리의 간을 망가뜨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망가뜨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철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증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두통과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분이 충분해야 산소 공급이 잘 되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철분이 있어야 헤모글로빈, 혈색소가 만들어지고 이 헤모글로빈의 역할은 산소를 조직에다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지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산소도 공급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철분이 부족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4개월 동안 철분을 먹였더니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철분은 이 뇌의 산소 공급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 두 번째로는 이유 없는 피로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체 조직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우리가 피로감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데요. 신체 조직에 모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이 철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도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철분이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로잔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피로감이 심한 분들 중에서 철분이 부족한 경우에 철분을 투여했더니 약 12주간 투여했더니 피로감이 50%까지 감소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요. 뭐 설염, 이 혀에 염증이 잘 생긴다거나 또 난청이라든가 또는 하지부란증후군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다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되고 불안해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하지부란증후군도 철분 부족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철분 부족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철분 보충 이럴 때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철분이 과도하게 들어올 때가 문제죠.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무조건 철분을 먹었을 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피곤하고요,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철분을 먹었을 때 만약에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간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 췌장, 뇌신경에도요, 예, 세포의 파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철분은 검사를 하고 드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철분 수치가 떨어지지 않은 분들은 먹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종합영양제 지금 많이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종합영양제 중에도 철분이 섞여 있는 영양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양이 적으면 다행인데 이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을 꾸준히 먹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하루 권장량 제가 알려드리면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철분
하루에 8 내지 12mg 정도 먹는 것이 권장량으로 되어 있고요. 여성은 14에서 16mg입니다. 그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임산부는 좀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25mg까지 먹게끔 되어 있고, 최대 임산부 40mg까지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양제를 딱 봤을 때 하루 권장량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종합영양제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또는요, 우리가 음식으로도 철분을 먹게 됩니다. 고기 속에도 들어있고요. 야채 속에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먹게 되는 철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영양제에 철분이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이 하루 권장량보다 뭐 반이라든가 뭐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뭐 권장량을 넘어가는 영양제가 있다던가 이것을 모르고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드시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꾸준하게 먹다 보면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철분 영양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철분이 부족한 걸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증상으로만 가지고 판단해서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헤모글로빈 수치, 빈혈 수치를 검사하게 되는데 빈혈이 아닌데도 철분이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빈혈 수치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하냐면 저장 철분 수치. 바로 철분이 몸속에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저장 철분 수치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아니더라도 저장 철분 수치가 낮은 분들은 철분 영양제를 같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요. 이렇게 한번 피검사하실 때 헤모글로빈 수치뿐만이 아니라 저장 철분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먹고 있는 종합 영양제에도 이 영양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걸 먹다 보면 잘못하면 독이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철분 이야기 드렸는데요. 철분, 부족한 사람이 잘 먹으면 정말 좋은 영양소지만 잘못해서 과도하게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소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지금 먹고 계시는 종합 영양제에 철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또 영양 관리 잘하셔서 또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